그 코로나 그 주사 맞는 거 한번 봐볼게. 그거 오늘 떴던데 뭐라고 줘야 되나? 백신? 미국 생방 도중에 백신 맞고 기절했대. 이거 실화냐 얘들아? 백신을 맞은 간호사가 접종 17분 뒤 실신하는 일이 발생했다. 방송을 통해서 그대로 보도가 됐다. CHI 메모리얼 병원으로, 간호사인데, 간호사가 맞은 거구나. 지난 17일 처음 백신을 접종받았다. 백신 처음 맞은 사람인데, 주사를 맞고 17분 뒤에 쓰러졌다. 이거는 약간. 주사 맞고 기절하는 경우가 있음. 피어싱이나 귀 뚫고도 기절하는 사람도 있고, 백신 맞자마자 부작용이 오는 건 아니니까 일단 기다리는 게 맞는 듯. 원래 독감 주사 맞고 어지럼증이나 기절하는 사람 있을 모바? 진짜로? 나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나 초등학교 때는 이렇게 그 병원에서 와가지고 그 어디냐 보건소 그런 데서 와가지고 애들 막 주사 놓고 그랬었거든. 근데 쓰러진 애한 명도 없던데. 단체로 주사 맞는 날 많잖아. 20살 되기 전까지 한 번도 못 봤는디. 이상한데. 야, 근데 백신이 나온 거야? 그럼 다 코로나 끝나는 거 아니냐 이제? 아니 뭐 하냐? 그럼 코로나 저거 백신 빨리 저거 복사해갖고 대량 생산해가지고 빨리 좀전 세계에 뿌리면 되는 거 아니야? 변종? 변종이 뭐야? 이 씨발 왜 웃어? 왜? 아니 뭔데? 너 이해했어? 말해봐. 네 말해봐. 형님 네 화이자 말해봐. 망했으니까 모더나 네 말해봐. 주식합시다. 백신이 막 보급도 제대로 안 됐는데 맞추고 등지 몇 수준 명도 안 무식한 하잖아. 발언 좀 어? 하지 마라. 내 친구 그러니까 백신 옆에서 보급도 이응질 제대로 안 했으면 됐는데 명치 몇명 때렸다. 맞추면은 그 바이러스에 변종이 생겨서 그 백신에 면역이 생긴다고요. 그게 변종이잖아요. 그런 게 있어? 아, 그래? 그럼 실험용 쥐를 쓰면 되잖아. 하얀색 쥐, 그 실험용 쥐 쓰면 되는데 뭔 소리야. 개소리하네. 저 새끼도. 왜? 아니, 그래서 임상실험을 하고 지금 사람한테 맞춘 거 아니야, 저게? 실험용쥐는 1단계 임상이야. 3단계쯤이 원숭이나 이런 애들이고. 야라이 끔찍한 혼종 새끼야. 어디 가서 똑똑하다고 하지 마. 이래라 저래라려나. 아, 그래? 키티음. 돼지새끼. 철구의 논리를 보고 비웃는 형의 생각을 비웃는 날들. 아직 먼 일이구나. 몰랐다. 몰랐어. 실험용쥐는 1단계인데 그건 이미 웬만한 기업들은 성공했어 슈발라. 아, 그래? 빨리 그러면 좀 신문 같은 데다 저 광고 때려가지고 사람들 좀 받아가지고 100만 원 정도 딱 주고 그렇게 하면 되지 않나? 한 100명 정도 모집해갖고.
난 참가할 것 같은데 빨리 백신 맞으면 좋잖아. 변종이 생길 수 있다. 그런 가능성이 있다. 너네 진짜 똑똑하다. 근데 너네 이런 거 어떻게 알았어? 난 학교에서도 안 가르쳐 주던데. 너네 진짜 똑똑하다. 1단계가 쥐고 3단계가 사람 이런 걸 어떻게 알았지? 존나 똑똑하네 이 새끼들. 이 새끼들 쉽게 보면 안 되겠는걸? 뉴스를 보라고? 뉴스 재미없어서 안 봐. 김반길만 처 말고 뉴스를 좀 봐라. 탈모돼지래나. 아니 뉴스 안 봐. 태암사갈 끼고 싶다 태훈아. 아니 왜 너네 다 뉴스 보는구나. 나는 이제 그냥 그런 것만 보지. 네이버 그 검색어. 실검순이. 원숭이나 고릴라가 유인원이라 3단계 가격 졸라 비싸서 맨 마지막에 하고 사람은 윤리 문제가 있어서 하기가 좀 그래. 그러면은 나는 솔직히 그 생각을 했다. 평평소 같으면 모를 수도 있지. 여러분 복제인간 만들 수 있는 거 알지? 근데 윤리 문제 때문에 복제인간 안 만들잖아. 와코트 방송 천재인께 이렇게 어그로 끌어놓고 다음 대화 주제랑 컨텐츠 정리하고 있네. 디그극 이야기 끝나고 도대체 뭘 할지 기대된다. 복제인간을 만들어가지고 걔네를 임상 실험으로 쓰면 되지 않아? 근데 어차피 백신 구해도 문재인께 문프가 북한 백신 지원해야 한다 해서 사실살 전나게 오래 걸려요. 그럴 때 쓰면 참 좋을 텐데 인조인간을. 복제인간을. 19으로 다 쌈배하는 피자 얘들아. 우리 믿음 소망 강우 너무 고맙다. 아이 범죄자한테 그런 걸 하다니. 조두순이급으로 다 모아야겠네. 전 세계 범죄자들, 강력 범죄자 새끼들 싹 다 모아가지고. 인권이 없냐 씨발아. 복제인간 인권 없지. 코트형 담배 복제했는데. 복제인간 인권 없지. 복제했잖아. 사랑으로 만든 게 아니라 임의로 만든 거잖아. 임의로. 복제인간은 인권 없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뭐 디트로이트 비컴 휴먼 뭐 이걸 보면 알 거야. 사실 형이 복제인간이면 어떡하려고. 비영신. 아 내가 복제인간으로 태어났다? 그러면 그냥 받아들여야지. 어쩔 수 없잖아. 꼬우면 진화하든가. 러시발 아일랜드 봤냐? 꼬우면 진화하든가. 비영신들. 성범죄자들을 임상실험이나 위험한 신체실험 도구로 써야지 시골에 나라가 개판이야. 아 이미 사람이야? 아 그래? 굉장히 좀 복잡한 문제가 있네. 그럼 시험관 수술로 태어난 애들은 다 인권이 없냐 시발. 그거는 부모가 저기 한 거잖아. 그거랑 달라 임마. 이 새끼가 아무 말이나 하고 있어 이 새끼야! 다이어트 시켜놓고 뇌만 옮기면 꿀이네. 개소리하고 있네. 복제인간 어떻게 만드는지도 모르고 또 싸지르네. 복제인간도 똑같이 출산한다. 비응시나 시험관에서 키우는 줄 아나. 어떻게 알았어 너는 그거를? 진짜 똑똑하네. 그래? 새로 알게 된 사실이다. 많이 배웠다 오늘. 시험관이랑 복제인간이랑 뭐가 달라? 자구에서 나오냐 마냐인데. 알았어. 그러면은 더 기다리자. 빨리 나는 이 과학적인 혜택을 진짜 누리고 싶다. 특이점이 언젠간 오겠지?
나는 제일 나왔으면 하는 형님 징벌에 있는 복제 지방은 어떻게 만드신 건가요? 나는 최대한 좀 그 오래 살 수 있는 게 있었으면 좋겠어. 알약 하나 먹으면 딱 살 빠져버리고 그런 거. 드래곤볼 선두처럼 하나 딱 먹으면은 식욕이 사라져. 운동이 재밌어지고. 그러면 다이어트 가능하지. 아니 나 살아있을 때 나올걸 아마 나중에. 탈모도 빨리 좀 치료가 됐으면 좋겠다. 탈모도. 전세계 탈모인들이 진짜 많거든. 형 힘내시빠. 나도 몰랐어. 새끼들 보기와는 다르게 똑똑하네. 그치 존나 똑똑하지 얘들. 역시 집단 지성이라는 게 있잖아. 지금 생각하는 일들이 다 가능한데 세상이 너무 카오스 될까봐 하나씩 푸는 거라는 말. 역시 집단 지성이 진짜 대단한 것 같아. 이렇게 마음 맞는 사람들 딱 몇 명 모아가지고 집단 지성으로다가 뭔가 하나 사업하면 돈 많이 벌 것 같은데 맞지 얘들아. 내가 씨앗도 떡 그 차릴 테니까 씨앗도 떡 그 트럭이랑 포터 트럭 조그만 거 하나랑 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 개 분점당 한 내가 한 2천만 원씩 투자해가지고 한 10군데 만들 때 15군데 정도 만들 테니까 한번 니네 일해 볼래? 어때? 여기 모르는데 애들이 욕하니까 욕하는 애들도 있을 거야. 그리고 50%는 나 주고 50%는 너네 쓰고 해볼래? 나락 친세 강태. 아 나락이 아니라 나야? 아 너네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아 진짜? 알았어. 그러면 조만간에 사업 세미나 한번 열자. 그렇게 해가지고 한 3개 일단 내볼 테니까 성실하게 일해라 얘들아. 알았지? 어? 성실하게 일해. 팬가입 감사합니다. 100개 고맙습니다. 코트 형 귀여워. 방금 구운 오떡 그냥 이에다가 던져버리고 싶네. 비음신. 씨앗 오떡 진짜 잘 팔릴 거야. 겨울에 그거 냄새 맡고 발길 안 멈추는 사람이 어딨어. 붕어빵만 봐도 난 환장하겠던데. 근데 우리가 왜 50퍼나 떼져야 하죠? 10얼려나? 너네 아무것도 투자한 게 없이 그냥 저기 하는 거잖아. 50% 정도는 나 줘야지. 그럼 뭐 얼마나 가져갈라 그래. 하루에 많이 팔면 한 100만 원 팔릴 텐데. 한 달에 3천만 원씩 보면 나 1500만 원 나 줘야지. 그리고 니네들끼리 나눠 가져도 두 명이서 한 달에 3천만 원을 팔았어. 그러면은 1500은 너네가 나눠 갖는 거야. 그냥 생으로. 좋은 거 아니야? 인정? 코트형 팬가입 하이. 100만원에 왜 못 팔아? 팔 수 있지. 그럴 바에 몰래 인간 복제해서 그림자 분신술하면서 돈 벌자. 병신. 미친놈들. 팬가입 고맙습니다. 100개 팔아야 된다고? 원가랑 고정비는 계산 안 하나? 그렇지. 내가 그 50%를 알았다. 키키키읗. 형 지금 씨앗 호떡 존나 땡기는구나. 어떻게 알았어? 그러니까 내가 너네한테 그거를 줄게. 기름비는 너네가 써. 솔직히 기름값까지 나한테 달라고 하는 건 개 에바고 내가 그러니까 밀가루랑 이렇게 해가지고 그 반죽하는 거를 이제 공사에 그 공장에 맡겨.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재료값 같은 건 내가 대줄 테니까 그것만 이제 내가 너네한테 한 달아이 아주 새벽 6시에 다 우리 집 앞으로 와. 그래갖고 한 달아이씩 해갖고 빨간 바켓스에다가 한 10개 정도 준비해 놓으면은 그거 가져가면 돼. 그렇게 해갖고 니네 이제 그거 팔고. 알겠지? 이게 뜯어갖고 일회용 장갑에다가 목장갑 끼고 일회용 장갑 낀 다음에 뜯어가지고 이렇게 눌러갖고 니네가 팔란 말이야. 그렇게까지 다 해주는데 니네가 기름비는 니네가 내고
그렇게 하고 한 달에 50. 상호는 뭘로 할 거야? 코트에 씨앗 어때 형? 어, 씨앗도 떡 장사를 할 테니까 너네가 하라니까. 상호 한 대네 존나 웃기겠다. 키키키키키키. 어. 형은 뭔가 사업 망해도 연대 책임으로 돈 뜯을 것 같아. 미친. 아니야. 코트 이 새끼 자세히 보니까 호떡 누르기 전에 동글동글한 반죽처럼 생겼네. 호떡 같은 년. 일하는 사람 인건비는 빼고 나눠야지 무슨 소리야? 코베노 키키키키키키키키. 형님 망상놀이 부활입니까? 아니야. 바구니 누가 두 개 챙겨서 씹벌더라. 어. 내가 이거 사업하면은 아마 하고 싶은 애들 많을 걸. 진짜 많이 참여할 걸. 어. 내가 홍보랑 이런 거 다 해줄게. 내가 홍보랑 이런 거 다 해줄게. 대신 CCTV는 달아야 된다 얘들아. 아무리 조그만 그 포터 트럭이라고 할지라도 너네가 열심히 하는지 안 하는지 봐야지. 어. 그건 내가 핸드폰으로 계속 볼게. CCTV를 열심히 일 안 한다 바로 그 자리 잘라버릴게. 열심히 일 좀 해줘. 안 한다고? 하지마. 할 사람 많은데 뭐. 아, 불법이야 그거? 알았어. 그러면은 불법을 안 하고. 그래? 불법이구나. 몰랐네. 아, 진짜 두 개 정도만 내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 진짜 아파트 단지 같은 데서. 아, 진짜 한번 생각해보자. 사업자는 누구 걸로 내냐? 내 이름으로 내야지. 아, 동의하면은 불법 아니야? 오. 요식업은 3년 안에 90%가 파산하는데 형 감당돼. 이 시발놈아, 차라리 염전노예를 구한다고 해라. 어. 아무튼 나는 씨앗 호떡 장사 나중에 진짜 꼭 하고 싶다. 형은 호떡 안에 씨앗 한 톨만 더 넣어도 횡령 및 배임으로 고소할 것 같다. 아니야, 배고프면 또 이제 번 돈에서 니네 이제 호떡으로 해보자. 김밥 먹고 해야지. 어, 한 끼에 내가 그래도 6천원 아니 8천원 정도는 저기 해줄게. 하루에 한 끼 먹어. 어, 6시간 일하고 그러고 퇴근하고. 알겠지? 어. 생각 감사합니다. 어, 아무튼 겨울철에 최고의 아이템은 나는 씨앗 호떡이라고 생각한다. 어. 월급 얼만데 마진 나누는 거 말고. 니네가 하는 만큼 가져가는 거야. 월급 개념은 없어. 너네가 한 달에 300 벌잖아? 그럼 둘이서 150으로 나눠야 돼.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해야겠지? 일할 맛 나지? 일 열심히 해야겠지? 어, 그렇게 생각하면 돼. 하루에 씨앗 호떡 1000개 팔어 얘들아. 그러면은 딱 될 거야. 형 어제는 참치 장사해 보고 싶었었지. 아니 아니. 어. 자, 이제 그 사업 얘기는 그만해라. 너무 누설되는 것 같다. 나만의 사업 아이템인데. 이건 무슨 사기꾼 마인드야? 나만의 사업 아이템인데 지금 니네 좀 얘기 너무 많이 해가지고 아이디어 뺏길 것 같으니까 그만해라 얘들아. 사업 아이템 누설하지 마. 어. 영업 기밀이야. 진짜 진지하게 많이 생각했었어 예전부터. 씨앗 호떡 장사. 펜카 고맙습니다. 어. 자, 이제 이건 야 랄파 이거는 풀 영상을 잘라라. 알겠습니다. 사업 기밀 누출된다. 오늘 뭐 할 거냐? 유튜브 보다 왔다. 형님 철구가 지구는 평평하다 할 때 반박 못 하시던데 반박해 주세요. 그만하세요. 그만하시고요. 키키키키 형진이는 떠벌려도 돼 이따오로 하면 누가 하냐고. 개소리야. 어. 자,
2시 저 뭐야 재수 씨 있나요? 재수 씨 있습니까? 나 오늘 미스터리 컨텐츠 자료 싹 다 야무지게 준비했거든. 재수 씨 있어요 없어요? 비료 먹을님 감사합니다. 역캠 탐방 안 가냐? 똥 싸러 가라. 역캠 탐방? 갈만한 방이 없지 않냐 이 시간에? 코트님은 고니님이랑 친하세요. 고니가 누구야? 준아방 한번 가볼까? 준아야 뭐하니? 오늘 새벽에 밥 안 드시네요. 밥 드시기 전에 맨날 강제 블랙 개세던데. 게임을 좀 하잖아? 그러면은 너는 내 코트 씨 저 지릴 준비되었어요. 알겠습니다. 잘 될 수 있어. 탐방 조금 하고 바람스런 물소님 별풍선 아니야. 아니야. 게임 롤은 죽잖아. 곰팡이 낀 거 보셨나요? 아, 그만해. 아, 씨발 맷절을 하는 거야. 어, 이거 내 말 약간 내 말투 들렸다. 아, 좀 그만해. 몇 조라는 거야. 무슨 얘기했지? 10개로 팬가입해야지. 아, 무슨 얘기했지? 아이, 까먹었네. 준아, 반갑다. 에, 아무튼. 노래하는 코트님 별풍선 아유, 코트님 어서. 준아, 반갑다. 아, 어, 그래, 코트야, 반갑다. 뭐, 뭐, 어인 일이셔? 어인 일이셔. 코트 X 준아 술먹방 합니다 대기 대기. 아 뭐래 그여 노래하는 코트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그냥 보러 왔지. 아 내 예쁜 얼굴 보러 왔어? 아니 근데 그 아니다 아니다. 아유 나는 그 말 조심해야지. 아 요즘 좀 괜찮으세요? 좀 마음이 좀 거시기 할 텐데 어떻게? 아 술 드셨어요? 술 안 먹었어. 술김을 빌려야지. 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아 네. 너 창현형 좋아한다던데 싫어하냐? 아 맞죠 맞죠. 저 창현형 창현 오빠랑 결혼하는 게 꿈이에요. 예, 네, 제 목표입니다. 제 삶의 목표. 내 삶의 이유예요. 왜요? 연결 좀 해주세요. 그 직업관리 가능하십니까? 그 오작교 가능하십니까? 진짜인 줄 몰랐네. 법사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노래하는 엄상용 하이. 엄상용 씨도 오셨나요? 소작교. 아 왜? 사랑이 돼요? 어, 난 누구 좋아하면 안 돼? 내가 손으로 좋아하면 안 되냐? 코트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내가 너 좀 좋아하면 안 되냐? 진짜인 줄 올랐네. 키키칼게서 다음에 얘기 꼭 할게. 에? 다음에요? 다음에 언제요? 지금 당장 전화하세요. 키키키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지금 준아한테 전화해. 우리 서강준 말고 에? 창현이 현실. 아 조용히 해. 아니 근데 어쩌다가 놀러 오신 거지? 신하인 빠기님 별풍선 5개 감사합니다. 코트오라버니 노래 너무 잘 부르세요. 멋져요. 그래 그 배가 노래 주머니잖아. 노래하는 코트님 별풍선 에? 10개 감사합니다. 지지지 예? 왜 제가 어우 네? 저는 잘생긴 남자 좋아해요. 아이 씨발 년을 만나 이 개같은 년이. 근데 맞아 저 나이 때 외모가 제일 좋은 거지. 하... 얼굴 안 본 남자 없냐, 얘들아? 응? 성아? 한번 들어가 보자. 어? 졸라 이뻤는데 방종했네. 아, 얼굴 안 보는 여자. 남자 말고, 얘들아. 내가 잘못 얘기했어.
땡초 가짜 가족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인상을 쓰고 있어? 얼굴한 거는 남자요. 포개이야. 아 이거 탐방 안 되네. 오케이. 윤채야. 와, 뭐 1,400달이야? 원고를 먹을 수가 있어. 씻고 걸면 지금 이게 뭐 어디 더 노출하라는 거야? 어? 미래 주민이가 나. 와우. 야, 나 지금은 우리 농구장이가 하시라고 하시니까 이따가 풀어줄게. 오늘은 씻고 걸면 보면 알아. 안녕. 안녕. 노래하는 코트님이 천 캐시를 후원하였습니다. 코트. 와우. 민가? 안녕하세요. 맞아. 이렇게 해요. 이렇게. 어, 나 씻고 걸라 했는데. 어? 코트님? 어, 안녕하세요. 뭐야? 진짜? 어, 나 맨날 코트님 방송 보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합방 요청할게요. 노래하는 코트님이 천 캐시를 후원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합방 요청할게요. 좋아요. 좋아요. 네, 아 진짜요. 오케이. 와, 오빠. 네, 야 재민이들 내 야한 채팅 치지 말라고. 아, 오빠 좋아요. 감사합니다. 의상이 조금 야해가지고 일어날 수가. 일어나면 29금. 노래하는 코트님이 만 캐시를 후원하였습니다. 연락처 남겨놓겠습니다. 채아님 방송 수고하세요. 아 감사합니다. 오빠 들어오세요. Holy shit. What the fuck. 와 윤채야. 랄프야 쪽지에다가 보내놨습니다. 어 카톡 좀 보내놔라. 오 몸매 야무지시다. 봄설이님 탐방 허용이 되어 있네. 들어가 볼까? 릴즈 리그 새엄마다. 설이님 안녕하세요. 노래하는 코트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노래하는 코트님이 2360번째로 팬클럽이 되셨습니다. 설이님 안녕하세요. 아, 네 팬클 감사합니다. 어? 노래하는 이거 그건가? 아 그거? 아 그거 아 진짜 그 사람이야? 아니 코트님 맞아? 노래하는 코트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팬입니다 천이님. 뻥치지 마요. 저한테 뭐 이상한 뭐라 그랬더라? 정치 뭐 이상한 그런 거 한다고. 어? 나도 원래 팬이었는데 나 옛날에 코트님이 그 뭐지 IS 뭐 그거 하다가 나 정지됐을 때도 나 사람들한테 물론 저는 그때는 당연히 노래하는 코트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아 나쁘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나잉. 알죠. 난 근데 뭐야 존나 자파라면서. 아니요 자파한 건 괜찮아. 근데 뭔가 오해가 있었어요. 어 나는 근데 코트님이 그런 거 노래하는 코트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저는 중도예요. 어 그니까 근데 왜 나를 이상하게 말해. 그 애들이 욕하게. 나는 안 그랬다면 나 상처받았어요. 어. 그 중도가 어딨어요. 중도가 더 이상해. 응? 아 아니 괜찮아요. 근데 어 BJ들은 그런 거 나 이해를 해. 어 그랬고 오해가 있는 노래하는 코트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앞으로 오빠 할게요. 우파는 더 족같아요. 어, 우파는 됐고 그냥 저는 대한민국 사람이 지지지저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지지지저님이 2361번째로 팬클럽이 되셨습니다. 누님 코트님 이명박 대통령을 제일 존경하십니다. 아 그냥 저는 대통령 난 안 존경해요. 저는 그냥 중국인들만 싫어해요. 어 알겠어. 코트님도 그렇게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니까 대한민국을 위해서 좀 그런 자꾸 아프리카에 잘릴까봐 존나 똥꼬 빨지 말고 나라가 있어야 충분히 맞는 거예요. 어? 아포트 속마 뭐 어쩌라고 씨발? 일배충년아 어? 맞지? 어 코트 지금 어? 뭐 어쩌라고 그런 거야?
아니야, 근데 저 옛날에 진짜 코트니 정지당할 때 내가 애들한테 코트같이 웃기고 재밌는 애가 어딨냐고 하면서 내가 뭐 유튜브인가 뭐 하니까 그걸로 본다고 내가 그런 말도 했는데 갑자기. 그리고 저 원래 주식 역캠 하면서 주식한 게 아니고 저는 원래 주식하다가 역캠 하면서 주식을 말 맞네. 알았어, 이 한반아. 아, 장난이고, 서린이 막 이렇게 탐방 이게 뭐 풀어져 있길 허용돼 있길래 이참에 다 풀었네요. 역시 BJ는 쿨해. 탐님이 이분은 진짜 탐방 허용을 아예 안 해놓으시더라. 합방도 아예 안 하시나봐, 맞지? 맞지? 어. 500일, 와우. 나? 내가? 5주년 축하해줘야지. 아, 저 안 좋게 끝낸 거. 내가 차이가. 아, 우리 다섯 개로 생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5주년 아니에요. 저 500일이에요. 아, 500일이구나. 500일이요. 아, 죄송합니다. 5주년 아닙니다. 맞아. 한 번씩 그래. 와! 출발한 멧돼지 마냥 이반저바 다 쓰시고 다니네. 신경하시고 가겠습니다. 500일이요, 저. 한 1년 조금 넘었습니다. 노래하는 코트님 발성선이 아 감사합니다. 600일 때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 천일 때까지 열심히 방송하겠습니다. 형 오늘 컨텐츠 조개 수집이구나 히히흐. 아니야, 뭘 수집이냐. 아 이브 누나 뭐 풍선 야무지게 받았네. 어 필리핀 큰 남편 급구? 뽕나게 났어. 해야지 어떡하겠니. 뽕나게잖아. 먹고 살아야지. 그래 그래 고추 그래 고추 잡지 먹고 그래 먹고 살잖아. 그치? 그러니까 어 그래요. 빨리 하고 끝내자 아이들아. 오 너무 춘데. 팀장님 이미 별풍선 100개를 처분했습니다. 아, 이뻐요? 아 그래요? 아 가세요. 저 구세주 우리 예수 씨. 아, 하지마시래. 아, 노래하는 코트님이 아, 별풍선 10개를 처분했습니다. 아 갔어요. 노래하는 코트님이 3,460번째로 팬클럽이 되셨습니다. 나는 빼요. 100클럽 가입했으니까 내가 낸데 라는 생각으로 말해야지. 그렇지? 내가 낸데 큰 사람 된 것처럼. 그래요. 뺐나. 그래요. 어서 왔어요. 노래하는 코트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지만 말하래. 지만 BJ니까 욕김이잖아 자기야. 욕김이니까 지켜야지. BJ가 말 안 하고 이러고 가만히 있으면 어떡하니. 디키타카 해야 될 거 아니야. 디키타카 노래하는 코트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나랑 사운드 겹치면 안 돼. 딱질하고? 나랑 사운드 겹치면 안 돼 이 자식아. 왜 자꾸 말하는데 별풍 아줌마 말하고 그래요. 노랜드 고릴라가 말을 하네. 신기하다. 아 그찐 일라고? 아 그래요. 안녕하세요 자기야. 안녕하세요. 그래요. 어서 왔어요. 그랬어 아까 쉬었다. 똥말 없다 근데 얘들아. 똥이 말이 오는데 어떻게 해야 되니 얘들아. 주차 좀 해도 될까? 100개로 주차 좀 해야겠다. 주차해놓을 방이 없을까 얘들아? 아 똥말이 없네. 조개 수집 끝내고 기다리면서 시원하게 쌉시다. 어 꽃가다. 와 이 새끼. 네 실상 필수 있어요. 태희 오빠랑 교정호 언니 오빠 조금. 아 코트 오빠 왜 들어왔어?
노래하는 코트님 별풍선 열개 꽃가가 따랑이에요. 주차 잠시 해놓을게. 어? 주차를 해놓는다고? 아니 코트오빠 주차를 무슨 주차를 한다는 거야? 노래하는 코트님 별풍선 열개 꽃가가 따랑이에요. 시청자 떨어지면 손절. 어? 아니 나 시청자 떨어져가지고 손절한다고? 뭔 소리야? 어? 코트오빠 지금 방송 중 아니야? 야 이 시발 차빼 개이 새끼야. 진짜로 나한테 잡혀 찍었어? 아 씨발 아니 뭐 나보고 대신 방송하라는 거야 지금? 아니 내 거를 왜 켜놓냐고. 아니 내 거를 왜 켜놓냐고 이거. 아 씨발해 진짜 대신 방송하고 있어. 지지자님 별풍선 10개 꽃가가 따랑해요. 아 지금 당장 인천 청라로 달려가래요. 합방하세요. 아 개우바잖아. 알프야 이래. 춤추라고? 야 춤추라는데 사람들이? 방구를 내놓으라고? 미친 새끼. 어 나보 춤추라는데 춤 한번 보여줄까요? 휴등원님 별풍선 100개 꽃가가 따라해요. 뭐라도 해요. 아 뭐라도 할게요. 할게요. 오빠들 제가 춤출게요. 안 들렸어요. 죄송해요. 갈게요. 바로 빼고요. 반갑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BJ 랄브님. 안녕하세요. 랄프야 약빨방하자 기억기억. 아 무슨 약빨방입니까. 약빨방 아무나 못합니다. 랄프야 방구 좀 줘라. 방구요? 방구 안 나오네요. 나오면 들었을 텐데 바로 갈긴 다음에 어? 미안해요 해버렸죠. 오늘 그 공포썰 준비를 좀 해봤는데 마음에 드실지는 모르겠어요. 보고 좀 뭐 피드백 같은 거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예.
비비 안 발랐습니다. 조명 때문에. 우리 아빠 택시 드라이버. 아, 자이언트요? 알부야, 코트 형 왜 맨날 이 시간에 똥 누냐? 루틴이야. 약간 그런 게 있어요. 형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똥을 싸는 타이밍이 있어요. 일단 방송 켜졌을 때 무조건 한 번 이상은 싸고요, 최소. 그리고 식사를 끝마치고 나서 10분 내로 옵니다. 그게 장이 참 신기해요. 보면은 약간 좀 알람처럼 딱 울려요. 똥이, 똥 알람이. 저 제가 패턴을 알고 있죠. 제가 오랫동안 같이 살았기 때문에. 영빈게이는 몇 킬로야? 아, 저 61킬로입니다. 그리고 풀영상 같은 경우에는 제가 또 어제 바로 올리고 잤어야 됐는데 제가 잠을 또 많이 안 자다 보니까 이제 뭐 오늘부터는 바로 올리고 자도록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알부야, 코트 솔직히 갈비 1.5인분 먹었나? 갈비 오늘 조금 먹었어요. 근데 이게 그 된장 술밥이라고. 코트 형 지금 화장실에서 똥 싼다 해놓고 몰래 고기나 치킨 처먹고 오는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고요. 예. 그 된장 술밥을 거의 다 드셨어요. 예. 2인분인데 양이 꽤나 되거든요. 한 요 정도 되는 사발인데 국물을 한 70% 정도. 날트 형님 고생해서 준비하신 공포 미스터리 기대하겠습니다. 아,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말아주세요. 약간 시행착오 좀 겪으면서 좀 많이 업그레이드 될 것 같아요. 이거 공포설 같은 경우에는 그 썰 주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대작 썰 같은 거 있으면은 저희 그 카페에다가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똥 닦는 거 안 도와줘도 됨. 요새는 잘 닦으시더라고요. 예. 전에는 제가 좀 도와드렸었는데 또 서당께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잘 닦으시더라고요. 말 졸라 잘하 너. 아, 감사합니다. 예, 그 공포스를 많이 좀 올려주세요. 예. 카페에다가. 우동님 어디 갔음? 아, 우동 형님 같은 경우에는 한방 가자. 엊그저께 같이 게임을 조금 했습니다. 쉰 날에. 예. 저도 한 거의 한 1년 만에 같이 게임을 했었는데 살아 있더라고요. 죽은 줄만 알았거든요. 예. 랄프야, 아까 백신 머시기 할 때 뭐라 말하던데 뭐라 한 거야? 그러니까 그 백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빨리 내면 변종이 생긴다.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제가. 예. 바이러스가 또 변종이 생기면 또 그 백신으로는 치료가 안 되잖아요. 예, 그걸 말씀드렸죠. 또 이번에 또 런던 그 사건 때문에 봉쇄됐잖아요. 우동님 짜파게티 먹방 때문에. 다시 변종, 봐도 존내 웃기죠. 코로나 때문에. 예. 아, 그거 웃겼죠, 그거. 예. 코트 휴방할 때 네가 개 좀 해줘라. 휴방할 때 제가 뭐라 하라 그러는데 그거는 선 넘는 거죠. 예. 휴방하면 휴방하는데 그래도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휴방을. 코트 형 모르는 거 아는 척할 때 좀 역하구야. 솔직히 코트 형 말도 안 되는 거 우길 때 한 대 패고 싶지. 그쵸, 솔직히 패버리고 싶죠. 예. 근데 또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예. 근데 이유 없이 뭐라 그런다는데 이유 없이 뭐라 그러진 않아요. 전기를 좋아할 때 솔직히 조금 화났다. Yes or no? 아, 이건 노죠. 저도 좋아하기 때문에. 정기님 처음 뵙는데 사람 참 괜찮더라고요. 예. 이거 메이플 브금 아닙니다. 예. 저작권 없는 브금이고요. 예. 아, 나왔다. 예. 아, 꽃가 미친 비움신년이네 진짜. 와, 어떻게 BJ라고 할 수 있지? 꽃가 같은 년을? 진짜 꽃가 같은 년 방송 접어야 돼. 와, 말귀 못 알아먹고. 예? 뭐 했다고요? 뭐요? 답답해 뒤지겠네 개 같은 년. 꺼져 그냥. 예. 아, 똥 존나 빨리 싸고 왔어 꽃가 때문에.